안녕하세요. 석포입니다. 오늘은 포인트를 한번 옮겨봤어요. 곶뿌리에 안착을 시켰습니다. 장 소장님께서 어제 오셔가지고 수요일까지 장어낚시를 하시겠다고 오셔서 어쩔 수 없이 수요일까지는 이 낚시를 할 수밖에 없네요. 오셨는데 또 제가 산에 갈 수도 없고 수요일까지 낚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뿌리에 안착을 했어요. 그리고 구미에서 구독자님께서 두분 오셨습니다. 오늘 오셔가지고 저쪽에 두 분이 자리를 안착을 했어요. 두 분이 오늘은 물이 그렇게 빼는 수위는 아니에요. 오름 수위였다가 지금 한 30cm 정도 물을 뺐네요. 방류를. 구미에서 두 번째 왔어요. 만수대 때 오셨는데 낚시할 자리가 없어서 낚시를 좀 하다가 돌아가셨고, 오늘은 제대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오늘 손맛을 보실 것 같아요. 구미에서 구독자님 두 분이 오셔서 저쪽에 펴놓고 있고요. 저는 이 곶뿌리에서 이렇게 안착을 해놨습니다. 바위 위에다가 쉴 곳을 마련했고요. 이쪽 편으로 다섯 대를 장착을 해서 옆쪽과 정면을 노리고요. 이쪽은 물고가 바로 물이 옆으로 지금 흐르고 있어요. 저쪽에서 물이 흘러내려오고 있어서. 그래서 물고를 타고 오는 고기들을 위해서 이쪽은 중간부터 해서 앞쪽으로 편성을 했어요. 한번 열심히 화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 건너편 장 소장님은 장어 낚시를 17년간 같이 했지만은 대물 낚시의 달인이에요. 어복도 있고 낚시도 참 잘하고요. 대물을 잘 잡는데 요즘은 조금 일찍 자서 흠이죠. 열심히 하면 벌써 주무시려고 하니까, 물론 뭐 현직에 있다 보니까 피곤하고, 또 이렇게 공기 좋은 곳에, 경치 좋고 공기 좋은데 곳에 오시면 잠이 저절로 와요. 직자는 게 흠이에요. 또 아무리 피곤해도 낚시 6시 끝날 때까지는 누워는 있어도 잠은 안 잡니다. 열심히 한번 화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 소장님도 화이팅 하십시오. 그리고 저 구미에 계신 두분 국장님들도 오늘 꼭 대물 한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곶뿌리 바위에서 하기 때문에 삼각대를 놓고 촬영을 할 수가 없어요. 까딱 잘못하면 삼각대가 넘어지면 카메라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가슴에다 차고 촬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눈치만 나오다가 이제 하나 나왔습니다. 아이고, 환수했습니다. 3시 38분 첫 입질입니다. 아이고, 눈치만 하루 종일 그냥 난리치고 한수 나와줘가지고, 아이고, 참, 체민치레 해주네요, 야가. 아, 참. 초저녁에 안 나오면은 꼭 3, 4시 시간에 야들이 좀 움직여요. 지금 시간이 5시 33분이네요. 밤새 누치하고 전쟁만 치렀습니다. 아우, 미끼를 얼마나 썼는가 모르겠습니다. 장어낚시 하면서 누치가 이렇게 달라붙는 건 처음이네요. 초저녁에 좀 나오고 안 나오는데, 이거는 초저녁부터 뭐 아침까지 계속 나오고 있으니, 아, 참 힘드네요. 완전히 그냥 누치하고 밤새 씨름했습니다.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마감을 할까 합니다. 구미에서 오신 구독자님 두 분은 지금 저쪽에서 부지런히 아침까지도 계속 하고 있네요. 손맛을 봐야 될 건데, 아. 일단은 여기를 정리해놓고 가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